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스웨덴에서 개최된 스웨덴 투어링카 챔피언십 STCC 첫 시즌에서 친환경 대체 연료인 에탄올이 85, 에탄올 85%, 가솔린 15%로 구성된 연료를 사용하는 C32-85와 차세대 친환경 디젤 모델인 C30 드라이브, 드라이브이로 구성된 폴스타 팀이 1위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1위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친환경 차량의 뛰어난 성능을 레이싱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받은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볼보 자동차 폴스타 팀은 플렉시 퓨얼카, 플렉서 퓨얼, 인 C32-85 차량과 지난해 파리 모터쇼를 통해 공개된 C30DB 드라이브이를 레이싱카로 튜닝하여 대회에 참가했다. 플렉시 퓨얼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까지 감소시켜준다는 이점으로 유럽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친환경 차량이다. 볼보 자동차는 지난 2006년 친환경 정책인 그린 아젠다, 그린 어젠더의 일환으로 월드 투어링카 챔피언십 WTCC의 대체 연료 차량의 레이싱 참가를 정식 허가를 받은 후 꾸준히 레이싱 대회에 그린 레이싱카를 출전시켜왔다. 시즌의 3번째 레이스가 결정될 다음번 STCC 레이스는 오는 23일 스웨덴 칼스코가 모토 스테디움, 칼스코가 모터 스테디움에서 개최되며 볼보의 폴스타 팀은 C32-85와 드라이브 C30으로 새로운 승리를 앞다투게 될 예정이다.